돼요? 네. 아이고, 어머니 그거는 괜찮아. 많은 사람이 괜찮아. 해. 네. 괜찮아. 괜찮아. 미국에서 많이 해. 그거 그냥. 그래서 그 저기 떠다니는 거 그거 조금 안약 쓰고 좋아지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요. 그 다른 거는 뭐 백내장 말고는 별 이상 없으셔. 걱정 안 하셔도 돼. 아, 그거밖에 다 좋대. 다른 거는 다 좋다고 어머니. 하나도 안 들려. 괜찮아, 내가 설명해 줄게. 예. 수고하셨어요. 예. 귀가 어두워서 잘 듣질 못하시는 어머니. 좋지 않은데. 괜찮아. 괜찮아. 검사가 좋았어. 괜찮아. 그렇게는 나쁘진 않은데 그건 어머니가 느끼는 거는 다 어르신들이 느끼는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그래. 네. 그럼 수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야? 어? 수술 안 해도 된다는 지금은 안 해도 돼. 아, 예방을 잘 안. 이제야 안심한 기색이다. 오늘 받으시면 네. 이거 자꾸 이렇게 뭐 떠다녀 보이는 거 조금 덜 보이게 쓰는 거니까 네. 아침 저녁으로 두 번씩 아침 저녁 두 번씩 오른쪽만 넣어주세요. 오른쪽만. 오른쪽만. 그러니까 내가 써줄게. 네. 뭐 하라고? 아, 내가 약 눈에 약 넣는 거 아침 저녁만 하라는 거야. 내 우리 약국에 가서 그거 움직이는 거 없어질 거라고. 어머니의 귀가 돼서 딱 붙어 다니는 제이미 씨. 아, 그랬는데. 약만 다 쓰면 그만해도 되나? 어, 맞아. 함께 나선 김에 맛집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다. 배고팠어요. 와, 김밥 크다. 수제비. 오랜만에. 나 수제비 좋아해. 와, 맛있게. 누가 봐도 다정한 모녀의 데이트. 그렇게 이렇게 하다가 한 이틀 집에 얼굴 못 보면은 막막한 게 적적해. 보면 좋고 그 암치도 아무 생각 없죠. 좋고. 오늘 수고 많이 했어. 고마워. 괜찮아요. 얘 딱 자식한테 고맙다 전하고 그냥 좋아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특별하잖아요. 어릴 때 우리가 같이 못 살았던 거라 이거는 진짜 운명적인 그런 내가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니까 고맙다는 말이 나와. 복 많이 받아. 많이 받고 있어. 사랑하는 딸아. 어머니. 어머니 김밥 먹어봐. 김밥 한번 싸야 되는데. 어머니 김밥이 최고야. 어머니 김밥 너무 잘 만들어요. 어머니 다음 주 한번 만들어봐. 우리 다음 주. 어머님하고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가 봐요. 많아요. 많아요. 근데 천천히 해야죠. 뭐뭐 하고 싶으세요? 어머니랑 같이? 여행도 가고 바닷가에 가서 조개키로 가는 것도 하고 싶고 그래서 그냥 집 마련하는 거, 뭐 쇼핑 같이 가는 거, 마트 같이 가는 거, 간단한 거 다 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옆에 있는 게 그것도 괜찮고. 어머니가 건강하시니까 오래오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오래오래. 추억을 만들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이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다음 날. 오케이. 냄새. 가자. Let's go. 남편과 함께 아침 운동을 나온 제이미 씨. I'm out of shape. I need to exercise. 집 근처에 있는 돌람산이 부부의 산책 코스다. It looks like the hiking Rocky Mountain. dress warm. Get ready to go hike Rocky Mountain. Rocky Mountains. Yeah. My hometown is called Riverton, Wyoming. Where Yellowstone National Park is in Wyoming. Some people know Yellowstone National Park. Yeah. So far. Halfway around the world. Yeah. That's right. 3년 전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은 데이비드. You can do it, Louis. Go. You can do it.
엄마 곁에 살겠다는 아내를 위해서 두 말 않고 따라와 주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미국 갔다 왔어요. 작년 여름에 그냥 땀만 흘리고 왔다 갔다 하더니. 네. 겨울에서는 너무 추웠어요, 이번에. 아, 그래. 또 여기 오던 사람이 안 오면 또 궁금해요. 어, 그래요. 왜 안 오는가 싶어서. 아, 어떻게 잘 아시는 분이에요? 아니, 맨날 만나니까. 아, 여기서. 그러더라도 오는 여러 사람들이 어째 그 양반들은 또 안 온다 하더니. Song. Yeah. You like it? You like. I like it. Good singing. Good singing. 남편이 구성진 가락에 취해 있는 사이. Just a minute. 내가 깨줄게. 제이미 씨는 도토리를 까는 중. Here, Louis. 여기. 오! 맛있죠? 맛있죠? 제일 처음에 왔을 때는 삼복숭아 찾아서 술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디도 찾아서 어디 술도 만들고 그것도 뭐 했지? 냉이 캐러 갔어. 그것도 재밌었어요. 한국에 있는 거 다 하고 싶어요. 내가 어린 시절 지금 새로 만드는 거죠, 뭐. Oh, David. I'm reliving my childhood in Korea. Yeah. Yeah. The great treasure hunter you great are. Great treasure hunter. Gatherer.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아, 노! 앉으시면 잘 있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어제는 나타나서. 네? He said you last week. Oh. 오케이. 아니, 남친이죠. 오케이. 많이 가세요. 유쾌한 어르신 덕에 기분 좋은 하산길이다. 그날 오후. What is that right there? Down here? No, no, the second row, second one. What does that say? You can do it, you can do it. Who? No. Ipku. Oh, entrance. Remember? Ipku. 한국어 공부로 시작하는 가구 쇼핑. 이사를 앞두고 살 것이 많다. That's... What about this table? That's okay too, 너무 길어. Okay, let's see. 1, 5, 6, 7. 8. It's 8. It's a pretty comfortable chair. You like it? Mm. 좋네요. Okay, next. It's solid. 이것도 괜찮은데. 가격이 반. Yeah, that's nice. Brown color, not the lighter color. Oh, no, I know. 어머니까지 세 식구가 함께 살 테니 식탁도 소파도 큼지막한 것으로 새로 장만한다. 밝은 거는 then we'll go here. 네, 할게요. 그렇게 해도 이거 통으로 가는 거 맞아요. 이거랑 저거 두 개. How many chairs? 6 chairs. 네. That's the look of other people's.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세 식구의 동거. 모녀 사이야 철륜이라지만 No. 사위의 입장에선 쉬운 결정만은 아니었을 터. Oh, the couch color? Okay. One year. And turned into 2 years. Yeah, and now it turns into a house. And then I said, oh, I want a house. And you said, okay. And then now I said, I want to live with mom. And you say? I say, okay. Why? Because I love you. I love you too. Thank you. There's no other reason. 나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 해줘요. 사랑만큼 용기를 주는 말이 또 있을까? 덕분에 씩씩하게 나아간다.
그 시간 어머니의 부엌엔 맛있는 냄새가 피어오른다. 어, 이거 돼지 고기, 김치 볶음. 아. 사위가 저게 뭐야? 저 김치를 좋아해요. 볶고 뭐 김치찌개 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딸 사위를 불러 집밥을 해 먹인다. 저게 내가 헤어지고 엄마를 없애고 저들끼리 살잖아요. 저 혼자 다니고. 그럴 때 엄마의 그 고통이요. 우리도 크면서 알지만은 그 막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어린 것이 어디 가서 어떻게 지내나. 여름이면 더우면 시원한 데로 갈 수는 있나. 겨울이면 다른 데 누가 가자 그런 사람 있겠나 싶은 게. 버스를 서울에서 버스 타고 가는데 산양도 언니네 집에 가는데 어떤 여자애가 지나가는데 어떤 여자애가 막 울어요. 우는 소리만 들려. 꼭 얘 같아. 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저 세상에 혹시 우리 혜경이가 아닌가 막 이런 생각 들고. 남편의 폭력에 못 이겨 쫓기듯 집을 나왔지만 자식들 앞에선 그저 죄인. 처음 만났을 땐 염치가 없어서 미안하다는 말도 꺼내질 못했다. 어, 멀리까지 왔어. 너무 오랜만이야. 맞아요. 냄새 좋아요. 어, 냄새 좋아요. 예. 사이 오랜만이네. 엘리베이터 타고 나니까 냄새가 막 흘리네. 아이고 엄마. 아이고 엄마. 어. Are you all excited? Right. 어머니 나 보기 들어가면 싫어해. 뭐든 다 해줄 테니 내 앞에선 받기만 하라고 부엌엔 얼씬도 못하게 하는데. 어, 내가 도와줄까? 도와줘. 어, 처음이야. 어머니가 나가 도와주는 거 싫어하는데. 맨날 아, 앉아 그래. 어머니가 이렇게 접어놓으래. 여기다 숟갈 넣고. 어머니의 유별난 대우가 싫지만은 않다. 어머니 하는 방식이 있어서 어머니 따라야 돼. 어, 좋죠. 네, 어머니 나를 위해서 만드는 거 사랑받는 거 같잖아요. 너무 좋아요. David, look. I think you'll love it. Kimchi with the pork. Kimchi with the pork. Wow, that looks great. Okay. 오늘도 앉아서 밥상을 받는다. 다행히 사위도 한식을 좋아하고 딸은 엄마의 손맛에 푹 빠져버렸다. That's really good. 처음에 어렸을 때 미국 갔을 때 음식이 입에 맞진 않았어요? 오 마이 갓. 너무 안 맞았어요. 아무리 거기 음식이 맛있는 것을 제가 좀 괜찮았던 거는 맥도날드 프렌치 프라이즈였어요. 그건 제일 맛있었어요. 근데 마카로니 치즈. 옛날에 한국에서는 치즈 같은 거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냄새 나면서 이거 어떻게 뭐 먹는 거야. 그러게 밥이 아니고 주식 빵이고 뭐 틀리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머니가 해준 밥이 너무 맛있대요. 고마워. 그래서 내가 살쪘잖아. 그리고 여기 와서 살쪘대. 이렇게 쪘대. 전에 보면 옷이 다 날씬해. 내가 입어보면은 내한테 작아요. 근데 여기 와서 살쪘다고 그래서 내가 뭐 먹어가지고. 어머니 깍두기 맛있다. 어. 맛있다. 좋아요. 어머니 맛있어. 좋아요. 어 좋아요. 맛있어. 딸 사위 배불리 먹이고 뒷정리까지 혼자 하겠다는 어머니.
예, 그래서 그거 쉽지 않아. 지난 날들을 너무 고생을 지켜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하나라도 해줘야지 싶은 생각이 들고 그것도 언제 하면 그래서 엄마는 이 사람은 돈 받고 일하는 습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왜 이렇게 뭘 잘해줘 물 떠다줘 뭐 떠다줘 그러니까는 왜 이렇게 떠다주느냐 그래 못 다해준 거 내가 대신 이거 많은 거예요 그냥 그동안 못 다해준 거 한창 엄마의 손이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한 미안함을 어떻게든 갚고 싶다 이거 아닌 건 여기다 놔 어 여기 오케이 오케이 어머니와 맞춰보려고 퍼즐을 챙겨온 딸 청계 어머니 청계 천천히 해 천천히 재밌어 이런 거 어 어머니 이거 보면서 맞추는 거야 일그림이 나온다 이거 That's what you gotta do 아이고 머리 싸움이 한숨이 나오는가 싶더니 해봐 그새 아귀를 맞춘다 기다 기다 어, 오케이. Good. 어, 재밌지, 어머니. 재밌지. 재밌지. That's how you do it. 비어 있던 모녀의 시간도 그렇게 하나하나 채워 나가면 될 일이다. 다음 날 안녕하세요. 오늘도 셋이 함께다. 찬거리를 사러 재래시장을 찾은 가족. 뭐가 맛있는 거야? 맛있어. 뒤에 있어, 뒤에 있어, 어머니. 사위 뒤에 있어. 사위 뒤에 있어. 사위 일로 와봐요. 이거 이게? 어떤 거 맛있어요? 이거 제일 맛있대요. 하나 드릴까요? 그런데 시작부터 주전부리. 조금만 하나 주세요. 어묵 한 개씩 입에 물고 장터를 누빈다. 알았어. 이건 얼마예요? 하나 7,000원, 두 개 12,000원. 12,000원? 두 개 많네. 이게 많아. 맛은 어때? 맛은 국산은 좀 담백하고요. 노르웨이는 부드럽고. 마실 건 부드럽대. 무슨 차이야 나는. 그런데 맛있어야 돼. 아, 맛있긴 좋아요. 이것도 맛있긴 있는데. 네네네. 그러면은. 네. 그냥 이거 이렇게 그냥 두 개만 사, 어머니. 네. 너무 두 마리만? 네. 한 닭 동안. 고등어는 사위가 좋아하는 반찬. 김치 넣고 푹 졸여주면 밥 한 그릇 뚝딱이다. 어머니 또 먹을 필요해. 여기서도 조개 같은 거 하네. 많이 포켓에서 올라가. 까베기 하나씩. 까베기. 까베기 얼마예요? 네 개. 네 개 주세요. 우리 다 하나씩. 우리 다 하나씩. 괜찮아요. 많이 받았다니까요. 어머니 괜찮아요. 어묵 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번엔 꽈배기. 맛있잖아. 옛날 생각을 하면서 뭐 여기 와서 먹는 거예요. 가자. 넵. 호떡 먹어야 돼. 아니 호떡 먹어야 돼. 맛있어요. 어, 그렇죠. 시장 안에 있는 간식들을 죄다 맛볼 기세다. 어머니가 어렸을 내가 오래된 기억이 어머니가 뭐 밀가루랑 설탕이나 뭐 만드는 기억이 있거든. 그래서 호떡 보면은 그걸 생각해요. 복권에 이거 사가지고 여기로 가. 나가. 왜? 복잡하잖아. 아, 다른 거 재미있는 것도 맛있는 거 있으면 어떡해. 이름 나무길로 걷는 거요. 더럽다요. 어머니 나 여기 우리 트럭 만드는 거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쩐지 셀쭉해진 표정. 아쉽지만 군것질은 호떡에서 마무리됐다. 장터에서 곧장 카페로 달려온 세 식구. 데이비드의 일터다. 이곳에서 주말마다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른다. 말은 안 통하지만 다정하게 마음을 나누는 장서지간.
Breitling. 좋아요. Thank you. 일단 무대 올라갈 때는 이거 벗고 이거 무대 노래 부를 때는 이 조끼를 벗어. 날도 이제 안 통해. Yep. 그런데 딸은 엄마에게 할 말이 있다. 장 갈 때 같이 가서 더 먹고 싶은 어머니는 그냥 가려고 해. 그 왜 그러냐면은 아니 농담이야 괜찮아. 몸에 해로우니까 생각 사랑 때 아니 사랑으로 아니. 그렇게 말리는 거지 먹지 말라고 미워서 말리는 거 알아 그거 알아. When my mother says certain things, and I know it comes from a place of love. I know that it doesn't mean that it doesn't hurt me. You know, I have a deep wound, and so it kind of stirs certain emotions. And so, even though I'm strong in surface, but inside I have a very tender heart and old wounds. See, already just thinking about it. Oh, I'm a marshmallow. I'm a marshmallow. Yeah. 거북이, 거북이 끝에는 거북이지만 속에는 속에는 마시멜로. 울컥한 아내를 두고 무대에 오르는 남편. 안녕하세요. 미국 남자 데이비드 갓캠 감사합니다. My wife, Jamie Gottkamp, Hong Hae Kyung, and Amoni. 노래로 위로를 전한다. 어머니를 찾은 지 이제 3년. 마음의 허기가 그새 채워졌겠는가. 멈춰있던 모녀의 시계가 이제 막 돌아가기 시작했다. 기름칠하고 조여가면서 호흡을 맞춰갈 것이다. 며칠 후 여기다 갖다 먹고 할 것도 별로 없는데. 내일이면 딸이 지은 새 집으로 이사를 간다. 도장하고 통장에 돈은 없지만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내가 약을 쓸 것도 이 사람 막 짐을 한대 이러면 하면 못 찾으니까. 단출한 살림을 돌아보자니 지나온 인생이 서글프게 펼쳐진다. 마음이 좀 뭐라 할까 아이고 허탈하고 그냥 한쪽에는 좋고 한쪽에는 뭔가 허전한 게 또 생기네. 이 집을 팔고 그걸 한다는 게 이 소중한 집인데 내가 금쪽 같은 집인데 딴 사람보다 더 특별하게 10원 모아가지고 오랜 세월에 평생에 집을 하나 마련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인생은 허탈하고 그냥 허무하고 그냥 그래요. 집은 소중한 건데 그래서 그렇고 딸을 만나가는 거는 또 의지하고 튼튼한 게 좋기는 해. 생각지도 못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오지만 100번, 1000번 생각해도 한 가지는 확실하다. 내가 절대로 나는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되겠다 하나님한테. 아이고 진짜 어릴 때 얼마나 엄마가 그립고 의지할 데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겠나 생각하면 내가 다 주고 싶어요. 다 주고 싶어.
무엇이든 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다. 다음 날 이삿짐 들이느라 새 집 앞이 분주하다. 오늘 아침 너무 바빴어요. 이제 시작해. Bring your water. 안 그래. 어머니 천천히 와. 두 집 살림이 한데 모이는 날 양쪽 집을 오가느라 딸이 고생을 했다. 세탁기 건조기는 여기 밑에 있고 거의 다 2층으로 가요. 어머니 이것 봐. 어머니 이것 봐. 예쁘지? 좋네. 옷 걸러. 예쁘지? 어머니 옷 차림 이거 많이 옷 많이 걸칠 수 있어. 이거 봐. 여기도 좋지. 있고 여기도 있고. 재밌을 거야. 재밌을 거야. 이제 좋다. 이제 다 끝났어. 다 끝났어. 여기 어머니 옷장이네요. 에어컨이라 달아놨네. 어머니 이리 와봐. 이것 봐. 어머니 이것 봐. 어머니 예쁘지 이거. 어머니 생각하면서 이거 골랐어. 저기 안 달아났는데. 이것 봐. 여기 이것도 여기. 어머니 화장실. 1층을 어머니에게 내준 딸. 구석구석 공들인 티가 난다. 꽃만 같아요. 뭐. 진짜 아이고 사람 사는 세상이 진짜 뭐 순식간에 변한다 그러더니 순간적으로 나는 변했어요. 위층은 부부의 공간. Louis, show Louis his house. Come here, Louis. This is your new house. What do you think? 미국에서부터 함께 온 루이도 어엿한 식구. 자투리 공간에 방 하나를 만들어줬다. 큼지막한 가구들부터 제자리를 찾아가고 아침부터 시작된 이사 전쟁은 마무리가 됐다. 수고 많고 그냥 너무 열심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이거는 많이 안 쓰잖아. 이거는 이런데 큰데 갈 거야. 이런데 큰데 여기 속에 큰데 우리 다시 해야 돼. 지금은 그냥 여기다 두고 이 사람 여기 회사가 와 고친 후에 우리 뭐 할 거야. 괜찮아. 싫어하네. 나도 싫어하는데 어머니도 싫어할 거야. 정리를 내가 해야지. 깔끔한 성격답게 곧장 정리를 시작하는 어머니. 그런데 눈에 거슬리는 게 있다. 복잡한데 인형을 또 갖다 놓고 저 좋은데 좀 넓은 데 갖다 놓잖아. 결국 참지 못하고 잔소리가 나온다. 뭐가 많네. 이거. 야 복잡한데 이 이쁜 걸 왜 이리 복잡한데 나 저거 거실이나 어때 방에나 한가. 한데 고난 되는 인물이 더 좋아져. 어머니 일요일 날 우리 다 하고 난 뒤에 청소할 거니까. 이거는 나한테 귀한 거야. 왜 귀한 줄 알아? 그래 귀한 거지. 왜 어머니 말했는데 왜 귀한 줄 알아? 왜? 네. 어머니 또 잊어버렸어. 이거 미국 어머니 거였어. 미국 어머니가 이렇게 사람들이랑 크리스마스 때나 크리스마스 이브 때 집에 갈 사람들을 초대해서 30명, 40명 전향을 맡겼어. 그때 좀 이렇게 특이한 경험을 만들어 주고 싶어서 여기다가 자기 그 사람 이름을 넣었어. 이름. 그래서 이거 플레이스먼이야. 네임 플레이스먼. 그렇게 귀한 거 좋은 거 귀한 거 저 흔한 데다 넣, 딱 이름만 넣고 이래 저 조용하게 놔버려. 더 아주 빛이 나고 좋아. 아니 그냥 여기 이사해 준 사람이 거기 놓은 거야. 어머니 그냥 기다려. 이사해 준 사람이 놓은 거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놨지. 그런데 복잡한 데다 넣으면 안 좋아. 야, 이거 돌멩이네. 안 좋아하면 버려. 이거 뭐 좋다고. 버려. 집이잖아. 어머니. 이사 첫날부터 엇박자가 난다.